한국FTV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방송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예 바로 나루토 신작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루토 크로스 보루토 닌자 볼테이지 특별 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성현입니다. 예 하이. 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루토 보루토를 사랑하는 여자 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게임 덕후 개그맨 문기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야, 오늘 또 방송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 또 아름다움과 함께 할 수 있다. 정가요? 예. 아, 이렇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영광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지인 씨나 뭐, 문규박 씨나 제가 또, 게임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도 굉장히 또 많이 뵀는데, 이 게임의 진정 전문가는 아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또 특별한 분을,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바로, 닌자 볼테이지의 제작 프로듀서, 시라사케 피디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나루토 크로스 볼토 닌자 볼테이지의 프로듀서를 담당しております.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의 白崎と申します. 本日は 일본の方から はるばるやってきました. 皆さんに様々な情報を伝えられればと思っております. 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알아듣겠어. 자막도 나갔겠지만 저희도 다 알아듣겠어요. 소우데스가. 소우데스네. 이 게임을 좋아한다는 건 느꼈어요. 아 그래요? 예. 어떤 점에서 느꼈죠? 그 머리 스타일이랑 이런 헤어 스타일 약간 좀 보르토 스타일이에요. 아 머리가 헤어 스타일이 약간... 보르토 스타일?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 이제 잘생겼어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꾸이.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자 일본어 잘 잘. 아 그래요? 단어 다 쓰신 거 같은데. 하지 마시네. 도저로시 고르다 마시. 가꾸이. 이상한데. 그만하세요. 아무튼 실제로 네. 게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네. 오늘 제가 궁금한 했던 것들 게임을 네. 통해서 궁금했던 것들이나 또 이렇게 너무 잘생기셨으니까 제가 뭐 몇 가지 질문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할 이야기들 뭐 문규박 씨라든가 아니면 이진 씨라든가 굉장히 또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 자리에 앉아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자리에 앉아서 본격적인 내용들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진 씨라든가, 아, 네. 그리고 문구구, 박씨 두 분 다 네. 게임을 좀 많이 해가지고 온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럼요. 네. 어떻게 뭐, 문규 박씨 뭐 좀 궁금한 거 좀 있습니까? 저는 궁금한 게 워낙 많습니다. 아, 그래요? 뭐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좀 사실 게임이 좀 어렵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는? 쉬웠다. 아니, 저한테는 사실 뭐 이 정도는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오늘 그 여러 가지 그 본인의 플레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주실 것 같은데 저 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아 궁금한 게 있어요? 연락처를 궁금한 건 아니죠. 아 왜 그러세요? 아니 아까 잘생겼다. 삐신 거 아니죠? 그게 아니고 네. 나루토와 보루토 등장하잖아요. 네네. 나루토 원작 애니메이션도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만드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가 있죠. はい、もちろん原作のアニメが大好きで、僕本当にナルトを見て育ってきて、今、ボルトの方が新しくアニメでやっていて、それも毎日楽しく見ているんですけども、もうそれが好きすぎて、家庭用のゲームも全部やっちゃったりとかして、ついには、ゲームのプロデュースする仕事に今ちょっとなってしまったという形です。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피디님께서 또 생각하시는 이 닌자 볼테이지만의 뭔가의 매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매력은 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そうですね。今回はボルテージの方にもしっかりちょっと反映させてもらったんですけども、ナルトのいいところって、人気な忍者たちが放つ忍術とか、 その辺がすごく素晴らしいなと思っていまして、そこら辺を今回のゲームの方でも究極再現の方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번 게임에 보루토가 등장하잖아요. 네. 보루토 누군지 아세요? 나루토의 아들입니다. 야! 다 알고 왔어. 보루토가 등장한다고 하니까 되게 매력적인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또 한국에서도 그 보루토 애니메이션도 방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원작에 또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인술들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축축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잘 구현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네. 보통뿐만 아니라 많은 닌자들이 등장하면서 그 닌자들을 다양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게임이. 그렇습니다. 역시 뭐 문기박씨 같은 경우는 좀 일단은 그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들 같은 게 워낙 전문가다 보니까 워낙 전문가다 보니까 이런 것도 파악이 굉장히 또 빠르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이제는 저희가 슬슬 게임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세 명에게 제작진 쪽에서 나름의 또 숙제를 또 내주기도 했습니다. 게임을 좀 즐겨가지고 오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뭐 윤 씨 같은 경우 좀 해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 사실 되게 자신이 없었어요. 그 말을 듣고 왜냐면 저는 이 게임을 정말 잘 못하거든요. 좋아는 하지만 근데 이거를 또 하다 보니까 이 게임은 그 마을을 또 키울 수 있고 근데 요새를 또 지을 수 있고 근데 닌자를 또 키울 수 있고 이런 매력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되게 잘 해오지 않았나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긴 할 거지만 네 어쨌든 전 나루토를 중심으로 조금 키워왔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내 스타일대로 정말 완벽한 키워왔다. 그럼요. 약간 자신감이 좀 있어 보이고 시간이 얼마 없었거든요. 나루토를 본격적으로 키웠다는 거는 진짜 게임 초보입니다. 아 그래요? 유작 좀 주인공만 키운 거예요. 게임 정보에 대한 관련 지식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저는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초면에 이렇게 공격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거 키우셨어요? 요즘 대세는 보루토입니다. 나루토 플러스 보루토 토지만 보컬을 저는 위주로 키워왔고요. 그리고 저는 게임을 하기 전에 정말 많은 지식들을 배워왔어요. 공부를 하면서. 네. 네. 시작은 좀 늦었지만 공부를 하고 왜 이렇게 왜요? 알겠어. 이제 두 분 다 알겠어. 네. 제가 일단 볼게요. 뭐 얼마큼 잘 키우셨는지. 제 계정을 보면은 여기 피디님 계정인 줄 착각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잘 키워가지고. 아 그래요? 자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키우는 게임을 정말 잘한다. 초면부터 아주 그냥 활활 불타오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장난 아니죠? 미나토. 보이십니까? 야. 와, 근데 레벨이 꽤 높네. 레벨 20레벨! 아, 제일 낮은 레벨! 4승하겠습니다. 4승 레벨! 제일 높은 레벨! 레벨 높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무작정 게임을 죽으면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럼요. 기본이 아니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은 문규박 씨는 그 레벨이 낮다는 얘긴데 이거. 저는 20레벨보다 낮은 이유가 시작하기 전에 공부를 그만큼 많이 했어요. 2박 3일 동안 공부만 했어요. 진짜로 과외를 받았어요. 과외를. 애니메이션 보신 거 아닙니까? 애니메이션도 많이 도움이 돼요. 예, 애니메이션 많이 도움이 돼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가장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네. 뭐 타 게임들 뭐 역시나 뭐 캐릭터 육성도 하고 뭐 아이템도 찾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네. 이 마을 내가 혹하게가 돼가지고 이 마을을 직접 운영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최대한 좀 살려가지고 건물들의 레벨업을 좀 많이 한 것이 저의 좀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본부의 레벨을 한번 볼게요. 네, 일단은 본부 레벨도 굉장히 높은 편. 입니다. 일단은 레벨 9레벨. 의외인데요?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요? 무슨 의외입니까? 이 정도면 진짜 열심히 한 거 맞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진짜 인정합니다. 네. 아니 근데 마을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닌자가 강해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디님? そうですね、まず、皆さん今お話しいただいた通り、このゲームなんですけども、里をまずはどんどんアップグレードすることが一番大事になっておりまして、それによってゲーム内のキャラクターだとか、どんどんどんどん強化を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里の繁栄っていうのは大事になってます。 일단은 딱 보시면 일단 전문가는요. 전문가끼리 이게 통하는 게 있다라는 그런 느낌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얘기로 칭찬을 받은 거 아니야? 직원은 완벽하게 서로가 통했다. 아닙니다. 예. 처음 접속하자마자 다 알려주는 건데 뭐 칭찬 너무 한 거 아니십니까? はい、まずは、ただ、基本なんですけども、まずはですね、いきなり、例えば、ゲームの基本わからずに、高難易度のミッションとかクリアしようとしちゃって、挫折しちゃう方とかもいるので、本当に基本っていうのはゲームの中ではすごい大事なので、本当に正しいことを言ってると思います。いやー、 웬일이니까? 야. 그렇죠, 그렇죠. 하는 말이네요. 기본기가 있어야 일단은 뭐 그 부부담부터 해야 일단은 그 산수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기본에서 머무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여기까지.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봅시다 우리가. 예, 지켜볼게요. 한번 지켜봅시다. 예. 일단은 기본기가 완벽하다. 일단은 마음을 키웠기 때문에 당신은 기본기가 완벽한 사람입니다를 일단 피디님께 저를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않죠. 만족하지 않습니다. 요 다음 스텝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 그 회상 임무를 이제는 슬슬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상 임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시나리오로 볼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도 있겠고 네. 그리고 이 전투 없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닌자들하고 이제 같이 움직이는 네, 그런 네, 재미가 네. 또 쏠쏠하기도 하거든요. 몇 명의 닌자가 움직이는지 아세요? 4명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랑 장난해! 이것도 기본기입니다. 나도 기본기를 네. 칭찬합니다. 그럼 몇 점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 장 있죠? 아, 여러 장. 여러, 여러 장 있습니다. 예. 몇 장? 뭐 한 여러 장. 이건 그러면 끝까지 깨지 못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들어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은 제가 회상 임무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현재까지 깨는 회상 임무는 바로 3장. 아까 레벨이 20이었고. 레벨 20에 본부가 레벨이 9였어요. 회상 임무 말고 다른 걸 너무 많이 했나? 그래도 뭐 일단은 뭐 레벨이 높기는 하고 3장까지는 열심히 했습니다. 혹시 별 3개 모으시는 거 취미 있으세요? 저는 별 삼성 좋아합니다. 좋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 네. 지금 기본기가 뭐 잘 됐다 했는데 지금 네. 3장까지밖에 못 갔는데 이거 PD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거 너무 못 간 건지 이거 좀. 네. そうですね、ちょっと基本があれだけ大事だとおっしゃっていたのに、そこまでは良かったんですけども、あんまり進められてないなと、ちょっと今残念な気持ちになってます。 죄송합니다. 남의 고통은 나의 기쁨이다. 네. 네. 기쁘죠? 처음 출발이 좋다 했어. 이거 너무 안 했어. 이 나루토 크로스 보루토 닌자 볼테이지 이 게임은 액션 게임입니다. 거의 건축 게임을 하셨어요 혼자. 아니 이게 그러니까 육성도 하고 뭐 캐릭터들도 닌자도 육성을 하고 이제 마을도 육성을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마을만 네. 집에 대한 욕심이 좀 심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열심히 해서 그렇다고 해서 네. 제가 이 그 재미를 아주 못 느낀 건 아닙니다. 닌자만의 그 느낌, 닌자만의 어떤 그 재미들 네. 제가 미나토를 열심히 키우면서 그 느꼈었던 그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네. 게임을 한번 직접 진행을 하면서 이 미나토 가 얼마나 멋진지 오이 이 오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게임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동입니까 아니면 손컨입니까? 어떤 거 원하세요? 자동 원하십니까? 손컨이죠. 손컨이야 또 색깔 좋아요? 손컨 해봤어요? 손컨에 손컨 그러니까 오토 모드 놓고 수동이랑 같이 연기를 했죠. 오토 눌러놓고 그냥 스크린만 누르는 거. 주인 씨 원하는 거 뭐예요? 손컨. 언니 손컨. 언니 손컨. 100%. 두 시간 지나도 못 깰 것 같은데. 아니야. 제 캐릭터가 워낙 세기 때문에 요거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미나토 지금 부자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29,000 저거 지금 제일 센 거 29,000. 29,000, 27,000. 거의 지갑에 있는 현금이랑 똑같네요. 이것도 이것만 전재산 아닙니까? 뭔가 그런 게 없어. 잘 봐주세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진행하는데 수동으로 오토 아닙니다. 손으로 안녕하십니까. 일단 벌써 이거 시간 끌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런 함정들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내가 안 해도 잘 봐봐. 내가 안 해도 친구들 가라 나루토 길을 모르네. 나루토 가라. 아니 아래쪽으로 어차피 길이 없어. 아니 내가 이쪽에 봐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친구들이 같이 때려주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뭐냐. 이 게임의 가장 화려한 스킬 중에 하나 바로 오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갑니다. 요 한장 걸릴 때는 연타. 다다다다다 풀리는 거 봤죠? 연타가 너무 느려요. 네, 연타가 느리다고요? 아니 저 연타를 좀 자랑하듯이. 연타로 일단 빨리 풀 수 있다는 점이 있으니까. 지금 길을 아예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길을 모를 때는 오토로 놓으면 자동으로 길도 이제 찾아주는 그런 또 시스템이 있어요. 오토도 잘 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오토는 왜 이래? 중요한 거 이거는 위로 가야 돼. 위로. 별을 3개 받으려면 시간 내에 네. 빼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갑니다. 이제 문 닫혔으면 여기 길이죠. 오토 풀고. 죄송한데 달리기 게임이에요? 여기 딱 넘어가서 손으로 딱딱 깔끔하게 마무리. 이 친구들도 나왔죠. 달리기 게임이 아니고 밀어찾기 게임이잖아요. 예, 지금 일단은 아들내미가 일단은 마무리 마들내미네. 아들내미가 네, 나루토가 일단은 마무리를 지어줬고요. 반대쪽으로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문 잠겼죠? 자 네. 이제는 슬슬 제가 오이를 좀 보여드릴 때가 됐어요. 보여주세요. 얘들 너무 빨리 죽어. 지금 시라사키 PD님 표정.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이런 스킬들하고는 좀 다르게 인술과는 다르게 오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쿨타임 좀 오랫동안 둡니다. 그래서 그 쿨타임을 좀 걸어주기 위해서 했는데 내가 지금 너무 세. 왜냐? 컴플리트를 마무리를 지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 아직
저는 그 임무를 깼는데 아까 남은 시간에 두 자리예요. 아 그거는 여러 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못 봤어요. 아니 여러 가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까 PD님이 막 인술 쓰고 막 PD님이 차마 못 보겠는데 눈을 좀 감더라고요. 아, 눈이 많이 안 좋으신가? 그 성균 씨는 네. 그 손이고 뭐고 그냥 뭐 이브 게임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 저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근데 PD님은 어디 보십니까? 어떻게 뭐 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었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뭐가 좋고 뭐가 나빴는지. そうですね、すごい、港の、かっこよかったです。見せ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というところなんですけど、全体的にその最初に編成を見させてもらったんですけども、キャラクター、そうですね、キャラクターのちょっと強化自体が、ちょっとまだ足りてない部分があったかなと。 あとですね、他にも、港の方にも忍術の3つ入れられるので、今完全に2つが空になっていたので、そこもちょっとうまく忍徳札を集めていただいて、で、さらにキャラクターの強化につなげてもらえればなと。なので、せっかく里で作った資源をうまく使ってもらえればと思いました。でもすごくうまかった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아무튼 뭐 인정할 건 인정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사실 나온 그 여러 가지 닌자서들 중에서 5위밖에 없어서 아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또 인수를 또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닌자서가 아직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이제 플레이하는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또 인수를 넣어서 훨씬 더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확실히 뭐 피디님이라서 그런지 역시 전문가 같은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지 않습니까? 저는 오성윤님께서 처음으로 보여줬는데 네. 요거 한 명만 보고 너무 실망할 것 같아요. 저희까지 또 이게 실망할 것 같아갖고. 아니 근데 저는 되게 잘했는데. 저도 잘했어요. 근데 왜? 그러니까 처음 보고 아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오해할까 봐. 그래서 제 요새를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요새는 좀 자신 있나 봐요? 아 자신 조금. 조금? 많이 없어. 아 방금 전에 약간 좀 지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의 요새입니다. 와! 아 요새. 밑으로 내려봐요 내려봐. 요런 느낌. 어허. 기본적으로 내 그 캐릭터들이 제일 끝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포인트 두 개를 여기 오른쪽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1차, 2차 뚫고 와서 왼쪽, 오른쪽 다 뚫고 나서 마지막까지 딱 넘어갔을 때 나의 이 네 명의 닌자를 잡아낼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제가 볼 때 네 명의 닌자는 힘 못 쓰고 죽을 것 같아요. 아 왜요? 아까 봤잖아. 닌자 센데. 아까 봤잖아. 3장 그 마지막 거 한 번에 못 봤습니까? 그게 아니고 저 왼쪽 오른쪽 안 가도 그냥 직진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오토 돌려놓고 자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 요새에 대한 평가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見させていただいて 밸런스のいい 取り手だなと思います. 캐릭터의 配置の方も なかなか考えられて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で、ただ、こちらの方もですね、まだ、せっかく里を朝まで多くしていただいたので、寮の方でですね、地形ってまだまだいろいろ変えたりするので、まあいろんなちょっと地形を試していただいて、まあ自分の好きな、自分の里を守るために一番有効なものを見つけてもらいた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で、あとですね、あと、里の強化をしていくと、ホームレベル13になるとですね、フリーレイアウトという、 それぞれのそのレイアウト自体をいろいろと細かく変えられるような機能が開放されますので、そこもぜひ里をどんどん多くしていただいて試していただけたらなと思いました。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아직까지는 요새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단계인데 시작하자마자 끝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돈을 계속해서 모아서 이제 요새도 좀 이제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칭찬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밸런스 2 얘기를 밸런스 2 밸런스 밸런스 2 이거 아니 근데 오. 레벨이 20인데 이렇게 키우는 사람 난 처음 봐. 진짜로요. 이 정도는 나 처음 봤어 진짜. 나 집에 있거든요. 자 그럼 제 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그럴까요? 그러면 네. 지금부터는 이지인 씨의 숙제 검사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인 씨가 평가 보고 더 자신감을 더 가진 거 같아요. 오히려 맞아요. 내가 뿜뿜 자신감 뿜뿜. 자 제가 보여주세요. 자 이게 제 계정입니다. 네. 오 나루토. 네 나루토고요. 저는 이제 세계관에 몰입해가지고 플레이를 진행하다 보니까 네. 그 마을은 아무래도 잘 보세요. 본부가 저도 구렙입니다. 오. 아 높네. 저는 아까도 뭐 나는 12레벨의 구우죠 본부가. 아, 네, 마을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뭐 은행이나 비석 식당 순서 다 투자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닌자를 제가 보면요. 저는 일단 나루토 나루토, 사,
사스쿠라 사스쿠라 이거는 완전 그 애니메이션만 봤을 때 딱 나오는 어떤 그 주인공 느낌으로만 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거는 뭐 게임에 대한 공략이나 그런 거 전혀 없이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그냥 얼굴만 보고 채우시다는 거예요. 얼굴만 보고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만 네. 다른 거 알아. 그냥 잘생기고 예쁜, 네, 예쁘고 거. 막 이런 것만 게임이 보이고 막 이런 거 파워가 몇이고 뭐가 자기 마음대로 전혀... 네. 그냥 파워는 생각도 안 하고 그게 바로 이 게임의 핵심 확실합니까? 포인트 아,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로 제 계정을 키우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러면 제가 피디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요게 진짜 아 제대로 키움이 있는 게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진짜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캐릭터 센 거 말고 본인이 좋아하는 캐릭터만 그냥 중심적으로 키우는 거 어떻게 뭐 괜찮다고 보십니까? 야, 근데 아노 애니메가 ですね, 아노 헌토니 나루토토 보루토의 애니메って, 고세적というか, 미력적인 캐릭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실제 데키의 方も 꽤 개인적인 감정이 入っちゃったりするので, 아노 거기에 관해서 거의 正しいと思います. 야, 이거 뭐 PND라고 지인님하고 이게 뭔가 좀 있어요? 내가 이미 네. 내가 이미 뽑았을 때부터 알아봤어. 이거 네. 뭐가 있어 지금? 그거 이제 이미 뽑을 때도 자기가 네. 좋아하는 캐릭터 뽑은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네. 너한테는 약간 삿대질 같은 느낌. 이쪽은 이렇게 하는 거라 느꼈어요. 좀 위해주는 이런 느낌이 좀 어쩌나 있는 것 같기도 아, 하고. 피님도 네. 약간 게임 덕후 같아. 그 애니메이션 네. 덕후 아닌가 싶어요. 조금. 뭐 저는 전 못 믿겠습니다. 믿음이 안 가네요 이제. 뭐 나루토 그 덕후라는 어떤 그런 그 명칭 어떻게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루토 덕후 맞습니까? 아 나루토 맞죠. 딱 그래요. 忍者ボルテージ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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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忍者ボル
칭찬 듣는 거 보고 좀 약간 좀 믿음이 좀 안 갑니다, 사실. 저같이 그 게임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그 구성 덱이 있거든요. 네. 뭐 이쁘고 못생긴 걸 떠나가지고, 아, 그 조합. 아, 맞아, 맞아. 그 조합이 있는데. 티어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아, 어, 또 아시네요. 아, 아, 또 아시네요. 아, 그럼 자리를 바꿔서 이제 두 명, 두 명 앉을까요? 아, 제 자리는 딱 좋아. 자리는, 자리는 딱 좋아. 미안한데 누구 좋으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뭐 그 되게 센 캐릭터를 중심적으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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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아, そうですね、今お話されているのは、いわゆるゲームのメタというところ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もちろんゲームっていうのはメタっていう要素もあるんですけども、忍者ボルテージに関しましては、まあ何とにも最適化された組み合わせっていうのが存在しますので、メタがあると言われると、まあそう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なので僕らが目指しているところ課金ユーザーさんと無課金ユーザーさんでもそこら辺に差が多くできるようなゲーム性ではなくてですね誰でもしっかりこのゲーム楽しんでいただけるような成長を遂げていただけるようなゲームの仕様にしておりますのでぜひそこら辺はご期待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아, 그러면은 제가 지금 제 닌자서 목록을 조금 열었는데요. 네. 지금 궁금한 게 제가 있어요. 이 닌자서가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떤 닌자에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지, 네. 제 닌자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들고 싶은데 사용 방법을 조금 팁 같은 거 알려줄 수 있나요? いう結構で2番大事なのはキャラクターの付け足すをアップしてくれる、まあ、アイテムというか道具になること。で2つ目がですね、それぞれの、二の位であり、リアリティの高いものに関しては忍術奥義というものが、備わっておりまして、それを特定のキャラクターにしっかりつけていただければ、実際にプレイの中で、忍術奥義が打てるようになります。 で、こちらの、そうですね、攻略という形になるんですけども、どの忍力札の方も強化ができて、で、さらに進化ができるという形になりますので、こちらも、先ほど話を続いていてしまうんですけども、里の方をしっかり強化していただいて、得た資源の方で、しっかり忍力札自体を強化していく。 また、進化させるためには、特別任務の方でアイテムの方を獲得していただいて、進化をしていただくっていう形になりますので、ゲームを楽しみながらしっかり忍力札の強化もし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잠깐 이걸 빨리 한번 바꿔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선비 정보가 낫네요.
손 떼세요. 왜요? 어디 손버릇이 굉장히 안 좋네. 왜요? 그렇게 안 봤는데 여기서 바꾸면 안 되죠. 일단 기본 일단 계속 그래서 피디님께서 하신 이게 뭡니까? 기본으로 해라. 너의 실력 그대로 해라. 물론 배워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렇게 손버릇 안 좋게 그렇게 계속 바꾸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제 보루토는 이게 네. 그때 있단 말이에요. 보루토는 좀 있네. 그렇죠. 근데 네. 이게 나루토가 지금 스고이네스나가 나왔어. 아니 보루토 스고이네스나 나한테도 스고이네스나 한번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는 없었죠. 어쨌든 네, 아무튼 그럼 제가 그러면 회상 임무를 제가 네. 진행을 해볼게요. 아 그럴까요? 네. 누구로? 누구를 메인으로 두고 합니까? 나루토를 메인으로 두고 해야겠죠? 아 나루토를 메인으로 두고? 근데 뭐 누굴 메인으로 하든 저는 뭐 다 자신 있으니까. 저 보시면 저 팔짱 다 클리어 했고요. 아 네. 야 8장 스테이지 5. 3장은 그 옛날 얘기네요. 아 옛날 뭐. 아 그래요? 아 8장 같이 있긴 하네요. 아 그래요? 아 네, 제가 일단 해볼 테니까 네. 뭐 지적하고 싶으시면 지적을 하셔도 좋고 네. 성민은 솔직히 지적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닌자가 너무 강했어요. 네. 좀 그런 느낌이 좀 없잖아 있기는 하네요. 어떻게 네. 뭐 괜찮습니까? 뭐 자신 있습니까? 네, 뭐 송컨 원하세요? 아니면 뭐 오토 원하세요? 여기는 무조건 송컨 거예요. 아, 어떻게 오토? 아니면은 뭐 매뉴얼? 뭐 어떤 거 원하세요? 또 됐으네. 오토 대 뭐 全然 大丈夫ですよ. 뭐라고요? 자동도 아니 너무 여기 너무 빨리 가주시고 아 이거 진짜 너무하다. 여기 앉으시면 나 뭐야? 야 가자 여기 앉자 시도 와, 이거 너무 시도하세요. 아니 이러려면 일본에서 여기까지 오셨어 지금? 자리 바꿔 이거 안 돼. 아리가또 고자이마 자 시도하게 미나상 소원이들 시도 하시마쇼까 아 오케이 수동으로 알았어. 우리가 이렇게 저희가 반박을 안 했으면 자동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지금 깜짝 놀랐잖아. 오케이. 제일 어려운 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수동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루토, 보루토, 사쿠라, 사스케. 아, 사스케. 사스케도 티어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의외죠? 여자가 이렇게 해오니까. 아, 일단 실력 보고요. 네. 아니, 뭐 시작도 하기 전에 뭐 이렇게 밑밥을 마니까 아니, 일단 시작해주세요. 스킬 아니니까 그냥. 하여튼. 이거 꼭 굳이 스킬 안 써도 된다고요, 지금. 네. 그냥 한번 써보고. 사스케도 많이 키웠나 본데. 아니, 스킬 쓸 게 또 없는데요, 몇 가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루토는 스킬이 많다고요. 아, 맞아. 보루토는 스킬이 좀 많이 있었어. 그래도 지금 나루토를 메인으로 쓰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니까. 그렇죠. 아빠의 힘을 뭔가 좀 받고 싶다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쵸, 나이대가 좀 맞으니까요. 가자! 야! 야, 넘어졌어요, 주인공이. 괜찮아요. 아, 나루토는 강합니까? 그럼요. 너무 쉽게, 이거 마지막 거 맞아? 함정을 전혀 안 피하고 있어요. 함정 따위는 그냥 아니, 뭐 맞아도 되는 수준인 그냥. 건데? 네. 네. 왜냐면 오. 이들도 열심히 설치해 놓은 건데 밟아줘야죠. 아. 지금 아무도 없는데 주먹 안 했어요? 적을 위하는 어떤 그 느낌. 뭐 자꾸 괜찮대. 일단 무조건 괜찮아. 아니 왜냐면은 이거를 아무리 밟아도 저는 죽지 않습니다. 자 타겟 나왔죠? 타겟. 이거 마지막 타겟이야? 아, 마지막 타겟이에요. 그냥 무스하게. 안 맞았네. 저는 이그 임무를 끝내면서도 굉장한 걸 지금 발견했습니다. 박수를 치시네요. 아니 어떻게 지혜 씨가 할 때마다 박수를 치고 나한테 박수 쳤었나? 안 쳤었던 것 같은데. 예. 아 너무하네. 어쨌든 진짜 대단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혜 씨가 키우는 그 닌자들 있잖아요. 그 캐릭터들이 조만간에 좋게 업데이트를 시켜줄 거야. 예. 지금 지혜 씨 거 이제 플레이가 지금 잠시 나왔었는데 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뭐 잠깐 보셨는데. プレイ見させていただいて、キャラクターの成長もしっかりされていて、で、プレイも見させていただいたら、すごい、うまいなと思ったんですけども、少しちょっと移動がもたついちゃった部分とかもあったりしたので、そこら辺がなかなか女性って難しい部分もあったりすると思うので、先ほど話した通り、オートのモードとかもあったりするので、うまくちょっとオートを使いながら、迷わないようにっていうのはクっていうのも一つ手段の一つ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でも非常にすごくいいプレイだった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あ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さすがに。 반박을 하고 싶었는데 아까 그 상균 씨 플레이랑 지금 지인 씨 플레이 봤을 때는 워낙 잘했어요, 진짜. 세밀한 컨트롤은 네. 내가 하고 길은 알아서 오토로 찾아가지고 어차피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굳이 알려주셨어요?
넌 나랑 얼마나 무시했어? 이 정도면 거의 막 사람 취급 안 하는 수준인데 그 게임 해설입니다. 그거 잘 알아요. 약간 좀 무시당한 느낌. 아, 제가 봤을 때 이상하네. 목조를 켜놔도 길을 약간 좀 헤맬 때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운이 좀 좋았어요 이번에. 아 그래요? 예, 운이 좀 좋았어요. 빨리 간 거예요. 네. 네, 운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다 괜찮았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일단은 뭐 근데 이 정도 능력치로 네. 뭔가 내가 굉장히 잘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뭔가 좀 다른 거 뭐 보여줄 만한 거 좀 없을까요? 제가 또 있죠. 이거 임무, 또 있어요? 임무를 딱 들어가게 되면요. 네. 습격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야, 습격? 습격 임무 좀 어려운데. 일단은 제 요새를 좀 보여드릴게요. 죄송한데 습격 임무 모르는 것 같은데요? 아니 알아요. 아까 요새 보여줬잖아요. 저는 요런 요새를 뭐야? 다 있어! 뭐야 이거! 진짜 많이 했네? 야, 우와. 근데 이제 방어하는 것도 또 좋지만은 제가 이렇게 봐봐요. 승리가 5번인데 패배가 10번이잖아요. 네. 여기 딱 게임을 접속했을 때 습격 당했습니다. 방어 실패했습니다. 이런 거 뜨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맞아. 복수해야지. 그렇죠. 복수도 하고. 그래서 상대방 자원을 제가 약탈하러 가는 대로 히얼. 제가 그걸 지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요? 네. 남의 거 터는 거? 네네. 그런 거 좋아하세요? 약탈하기 가장 좋은 유저는 바로 성균이 형입니다. 자원은 많고 민자는 약하고. 알겠습니다. 그 남의 주머니에 손 한번 집어넣어보세요. 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네. 예. 스킬 많다. 올려놓고 일단 기본 오토로 찾아라.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그냥 스킬만 눌러주는 거예요. 반은 오토, 반은 수동. 반반이죠, 반반. 근데 오토 가능률이 많네요. 좀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뭐가 좋냐면 오토를 길 찾아주는 것 좋지만 공격하는 방향을 얘가 잡아. 맞아. 그래서 길쭉하게 쓸 수 있는 스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게는 굉장히 이득을 좀 많이 쓸 수 있어요. 내 캐릭터가 방향을 잡았을 때 스킬을 눌러주면 공격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그렇죠. 오토화도 장점이 그 기본 공격이 계속 되잖아요. 맞아요. 내 캐릭터들이 근데 왜 이렇게. 네. 지금 사스케가 좀 많이 아픈데? 아프네요. 사스케 좀 아프고. 괜찮습니다. 저 좀 나스코도 좀 아프고. 갑자기 불안하게 하지 마세요. 이거 못 깨는 건 또 꿀잼일 것 같은데. 이렇게 자신감을 했는데. 아픈 친구들이 좀 많아요. 아프지 마세요. 아파서 상대방이 아까 닌자가 3명 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4대3으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피리님이 보시기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可能性はあると思います。非常にまだキャラクターの残り HP 自体もかなり高いので、このまま襲撃できるかなと思います。ああ、もう人身で全員にばっかりあるんじゃないですか。ええ、제가봤을때는전멸에도괜찮다고얘기할것같은데。잘했습니다。전멸에도이거는질수밖에없었나다 뭐 상대방이 핵이었다 이런 것들 나올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포털에도 돌려놓으면은 아킬 막 다 다니잖아요. 맞아. 더 많은 자원이나 이런 거 얻을 수 있고. 사실은 이런 그 스마트폰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친절하게 어느 정도 오토를 지원해주는 게 굉장히 탄력이 좋기는 하거든요. 이제 거의 마지막이죠? 그렇죠. 타겟 슬슬 나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이제 강정! 가자. 세다. 내가 더 세다! 이제 인술 막 쓰는 거 여기서부터? 그럼요. 인정을 해서 얻을 것 같아요. 그 막무는 게 어떤데요? 아니에요. 컨트롤 있는 겁니까? 한 명 사. 한 명 네. 가자. 지금 또 기술을 쓰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또 이렇게 말하면 그냥 망할 것 같아요. 아니야. 왜 그래? 아깝다. 뭘 막아. 야하! 아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해. 벌써 박수를 혹시나 먼저 치시죠? 굉장했네요. 어떠셨습니까? 제 플레이 어떠셨습니까? 엄청 났습니다. 非常にかなりそんなに弱い敵では正直なかったかなと思っていて、相手の取り柄に設置されているキャラクターも結構強いキャラクターが多かったので、その中でそこまでよくクリアというか襲撃できたんだっていうところですごい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感心しました。おめでとうかじなあさよ今。박수에다가지금난리났습니다이거완전사실방송아닙니까저는궁금한게있습니다너무하는데대본이없이궁금한게있는데왜아까그습격임무를할때그게임을안보고왜진실을보고계셨나요그러니까왜화면을안보시고이거통화좀부탁드릴게요화면을봐야지진현씨얼굴을왜보는거예요그러니까진실을보고그래도진실은아마타워가이렇게된다기가심하세요난데진실상도가오가게요난데제가해봤어요너네진짜
간지가요. 네, 어쨌든 뭐 말씀해 주시는 것만 일단 들어봤을 때는 피리님께서는 진실을 무한히 티어 1티어에다가 지금 저희를 지금 올려놓고 있다. 마지막에 혹시라도 저희가 다시 평가를 했을 때 무조건 이진 씨가 1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아, 근데 아니, 잘했어요. 그게. 네, 그게 아니라 제가 사실 게임을 좋아하지만 네. 잘 못해요. 그런데 이 나루토 크로스 보루토 닌자 볼테이지 게임이 저랑 잘 맞지 않나. 그렇죠. 뭐.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제작 쪽 PD님께서 저한테 지은 씨가 진짜 열심히 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열심히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PD님께서 이거 키워와라 하셨을 때 아 진짜 잘 못 키우는데 한번 해볼게요 했어요. 근데 PD님 숙제 뭐 이런 걸 다 잊어지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그래서 보루토를 그만큼 키운 거예요? 그래서? 네, 보루토, 나루토 그만큼 키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튜토리얼 보면서 공부하고 혼자서. 야, 진짜 안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정말 잘 키웠어, 인정합니다. 아, 그거는 근데 인정할 건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보루토를 자기 아들처럼 키운 거예요, 이 정도면 진짜.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무과금이거든요. 아,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돈을 쓰고 막 제가 이렇게 현질 한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여기 있는 그대로 내 거 마을 키워서 돈 자원 캐서 이렇게 하고 아주 좋은 게임입니다. 무과금이라 말해도 실망하실 것 같아요. 아저씨? 자 어쨌든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이제 슬슬 문규박의 어깨가 무거워지기 시작하죠. 요거는 이제 어깨가 무거워질 수밖에. 저는 자신이 있었는데 사실 대단하시네요. 와 잘하시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문규박의 어떤 게 개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신 있습니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원이 틀려요. 저 예쁜 캐릭터 이름 안 가지고 조합을 잘 짰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규박의 계정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다 보십시오. 이게 바로 제 계정입니다, 여러분들. 오, 이거 보루토가 메인이네요. 저는 보루토를 메인으로 키웠습니다. 보루토 키웠다면서요? 네, 보루토 나루토. 저희들이 좀 맞는 게 좀 뭔가 있네요, 그렇죠? 갑자기? 아유, 갑자기? 아, 이게 좀 이렇게 옹호해줘야지 또 좋은 평가 되니까. 아니요, 약간 질투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PD님이 봤을 때 아까 네. 제일 잘할 것 같은. 이미지 1위였잖아요. 1위였죠. 맞아, 맞아, 맞아. 이걸 이제 보면서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지가 궁금하고요. 일단 소개 좀 해주세요. 자, 일단 시청자분들과 이제 피디님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전에 봤던 그 두 계정과는 좀 차원이 틀릴 겁니다. 아, 그래요? 저는 이제 게임을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은 그 강화 이런 걸 좀 중요시했거든요. 무조건 세야 되거든요. 네. 예, 한번 보여드릴까요? 본부는 제가, 보시죠. 보면 압니다. 13. 10이네요, 10. 10? 10. 10네. 그리고 레벨은 17 좀. 성균형보다 좀 다른데. 예. 아니 나는 레벨이 높은데 이렇게 본부. 근데 레벨은 낮. 레벨은 높은데. 중요한 건 닌자 한번 눌러볼까요? 네. 아 왜 또?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진짜 놀랄까봐 뒤로 다 넘어질까봐. 자, 이 정도입니다. 아까 성균형이 키웠던 그 미나토 공격력 거의 두 배예요. 나랑 비슷하네. 그리고 D 별 세 개. 보시죠. 나루토 네 개. 4개. 네, 4개. 별 4개입니다. 예. 어허. 저는 별을 6개 못 친 거에 대해서 한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딱 이렇게 미나토까지 더. 예. 오, 그래도 하나씩 각성이죠? 예, 더 시켰네요. 제가 요거 두 캐릭터를 위주로 켰는데 이거는 조금 서브 캐릭인데 성균형보다 세요, 세요. 진짜. 성균형보다 세요. 강조, 강조. 예. 좀 키웠네. 자. 어때 놀랍습니까? 예, 엄청나네요. 저 닌자 지나서 해도 다 지나가게끔 이렇게 다 찍어놨습니다. 예. 아, 이거는 지금 다 이제 만렙까지 다 키워놓은 것들. 아, 그럼요. 아, 이제 진화 시키면 되는 것들. 아, 그럼요. 좀 많이 키워놨네요. 어떻습니까? 네. 피디님 어떠세요? 야, 소우데스네. 今本当にキャラクターもしっかり獲得していただいていて、英傑のかけらがかなり集めていただいているので、進化の方も素晴らしいと。で、里ももう完璧なぐらい。ちゃんとやっていただいてるなとは思ったんですけど、あと本当にもうこれもプロの目線の話になってしまいますけど、その忍六札の進化がやっぱ足りてな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たので、まあ、忍六札の、まあ、あの進化の方はもうご存知だと思うんですけど、特別任務の方でしっかりクリアしていたことによって、しっかり素材を集めてもらえれば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특별 임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원들이 또 따로 있으니까 네. 아 그런 걸 또 열심히 하라는 지적이지요. 아. 더 열심히 하라는. 제가 볼 때는 제 계정에 지적할 게 없어가지고 네. 어떻게 해서든 지적을 아, 억지로 만들어낸 수준이다. 네, 네 아까 네, 이거. 그러면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정도로 본인이 완벽하다라고 한다면 지인 씨와는 다른 훨씬 더 지인 씨를 뛰어넘을 수 있는 현란한 플레이. 네. 그러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명의 닌자가 출격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한 명의 닌자 또 있습니다. 바로 저 자신이지. 저는 같이 싸워요, 진짜. 아니, 저 제 닌자고 뭐라 하시더니 좀 착해. 아니, 그 미나토 빼고 저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너무 똑같아, 사실 좀 놀랬어요. 왜요? 저거 3대가 같이 나오는 거면 더 심하신 거 아니에요?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컨트롤은 다르다는 거. 컨트롤은 다르다. 아, 컨트롤은 다르다, 까줘. 가자! 가자! 어,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아, 이거 좋았다, 이거 좋았다. 자, 자, 렛츠고! 아, 자, 자, 좋았다. 자, 하나도 크로스. 하신 것 같은데? 힘들다. 힘들긴 하다. 아, 그렇죠! 어? 근데 스피드 자체는 지인 씨에 비해서는 빠르지는 않네요? 힘들어요, 지금. 제가 뛰어가지고. 네. 아, 이거 뛰지 말라니까. 아, 힘들어, 힘들어. 오. 어, 좋다, 좋다. 이 완전 수동이네 100%? 100%입니다. 저는 자동을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아 그래요? 네. 아래 오토라고 써있는데 몰랐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유, 너무 티가 나는데. 자, 저는 3점을 다 손으로 다 일일이 피해줍니다. 아닌데요? 네? 그 저 밀어내는 건가요? 피리님이 보셨을 때 지금까지 지인 씨와 규박 씨 둘 중에 지금까지는 누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지인 씨를 이길 수가 없죠. 이미 또 이제 사심인데. 네. 약간 좀 편파한 점. 아, 그래요? 깼어! 아니, 이거 하면서 깼어, 이거 하면서 그렇게. 아, 이거 너무 빠른데? 아, 이거 뭐 보여주지를 못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내 생각에는 네. 이거 제가 아까 했던 스테이지잖아요. 네. 컨닝. 아, 컨닝. 컨닝이네. 규박 씨. 스테이지 한 스테이지 깼는데 3차야. 네. 그러니까 이거 하려니까 이거 괜히 이거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다섯 명의 닌자가 싸웠습니다. 다섯 명의 닌자. 나루토 크로스, 보루토 크로스, 문규박입니다. 아, 그래요? 오. 일단은 플레이 어떠셨어요? 네, 좀 어떠셨습니까? いやあの本当にプレーがお上手だったなというのとあのしっかりあの防衛設備だとかまあ罠とかをしっかり組み抜けて進んでいくっていうのがやはりプロフェッサーだ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웬일웬일。저는이정도죠왜냐면다네명갔다고전다섯명이싸웠으니까잘할수밖에없죠. 일단은 그러면은 그거 말고 그 뭔가 좀 또 그 또 특별했었던 거 그 문규박 씨가 훨씬 더 저희보다 좀 더 나았다던가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나요? 全体的にやはり里の育成から忍びの育成までがちゃんと一貫してできていたので実際にそのプレイ自体をやっていただいてそもそも忍びが結構全員強かったなっていうところのちょっとバランスの良さを感じたりだとか。 まあそれ以外にさ、先ほど言った、あとしっかり防衛設備を避けたりだとか、という形でフィールドっていうのをしっかりこう意識しながらプレーをされていたので、まあそこは非常に良かった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야, 역시 고수는 고수를 안 온다. 수고이네. 수고했다고요? 수고이. 수고했네. 뭐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 그래? 강해지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 닌자설을 그 진화할 때 그 재료들을 막 모으기가 너무 까다로운데 그 피디님은 그 재료들을 어떻게 모으는지 좀 너무 궁금합니다. 進化をするには特別任務にある曜日のクエストがあるんですけどもそちらの方で 素材の方を手に入る、イベントの方が、毎日実施をしております。そこはもう常にやっていただくしかないかなというふに思ってます。で、常に意識してもらいたいのはですね、そのフロア、ミッションのボスキャラクターの苦手な性質って何かなっていうのを常に意識していただいて、それでキャラクターをこう選んでいただいて、もしそれに強い、忍びがいないんであれば、英傑のかけらを集めていただいて、キャラクターをどんどん解放していってっていう形の循環をしていっていただければいいの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아마도 그 속성에 따른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과금이라든가 무과금에 따라서 좀 내가 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메타, 어떤 조합을 또 하느냐에 따라서 게임은 어떤 스피드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도 합니다. 뭐 엄청난 역시 고수의 스멜이 이렇게 물씬 풍기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특별 임무도 저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별 임무 하나하나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제가 그리고 특별 임무를 굉장히 또 열심히 또 해왔기 때문에 재료가 거짓말. 하긴 괜찮아요. 아, 그런데. 거짓말. 네네, 미안합니다.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어, 이쯤에서는 제 계정도 봤으니까 이제 PD님의 계정을. 어? 봐야 되지 않나요? 어, 봐야죠. 그럼 계정이 없는 건 아니겠죠? 아, 이것만, 말만 되게 많이 네. 하고, 계정이 없는 게 아닌가. 저는 사실 또 PD님 이거 한번 보고 싶어요. 아, 그래, 이거? 네. PD님 직접 하는 거를, 직접. 우리, 네, 우리 내가. 신시 왜 하네요? 왜 해야죠? 알았어. 네, 보여줄게.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어, 지금부터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라사키 피디님의 계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 기대된다. 네. 와! 야, 잠깐만요. 저거 잘... 아니, 나 72에요? 저 72? 레벨은 72です. 저희 세 명 레벨 다 합쳐도 저건 안 돼요. 네, 本部 레벨은 뭐 15にしてあります。マックスですね、今の。다 맥스네, 그냥. 네. 그러면 지금 에, 뭐 아까도 잠깐 나오긴 했지만은 어떤 닌자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지 본인의 닌자 그 보유 상황을 좀 자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続いて 시노비의 方 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어, 나온다. すごい。すごいよ。 사스케 머리 걸쳤어. 머리 걸쳤어. 와. 야, 이거 뭐야? そうですね、基本的にキャラクターの覚醒というか進化の方は、覚醒ですね、キャラクター覚醒の方は、できるところまで一旦やらせていただいてます。6。おお、全部復活。わあ、わあ、でも、チェコが Aがおんねや、多分Bねや。そうですね、僕もちょっとまだ、あの、足りてない部分があって、例えばリングとかを今後つけていったりとか、 いろいろしていくとキャラクターもっともっと強くなって、Aとかにもなってくるかなって、一番上が SS っていうところまであるので、そこまで僕もしっかり育ててい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일단 지금 제가 이제 어, 나름 저 한국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예? 닌자 무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뭐 몇 개 안 껴져 있는 어떤 그런 친구들이라든가 예. 닌자에서가 아직까지 뭐 맥스 레벨을 전부 다 찍지 않았다던가 예.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고 아직까지는 어, 좀 더 보충할 게 좀 더 많아 좀 더 노력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하고 싶네요. 아직까지 좀 멀었다. そうですね、ちょっと僕もただ単にあの忍者ボルテージが好きなユーザーの一人でしかないので、まあただ今プロデュースの仕事をしておりますが、このゲームが本当僕も好きであのやらせていただいているので、まだまだちょっと勉強させてもらいた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네. 더욱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씩 계속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희 선배요. 뭐 더블S까지 뭐 찍을 수 있는 뭐 그거는 뭐 저희 선배입니다. 언젠가. 네. 그 닌자 선별 기준은 뭐예요? 피디님의 기준은? 아, 나름도 나름도. 基本的にはキャラクターが結構獲得一番最初にできたものから中心に育ってたっていうのはあるんですけども。 本当にキャラクターの編成で、ただ単に火力というか攻撃力が強いやつだけじゃなくて回復ができるとかそういうサポート系のキャラクターっていうのをしっかり育っ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なという視点でちょっとやらせていただいてます。なので例えばこのサクラとかが結構その回復系の味方のステータスというか HP の方を回復してくれるのでそういうキャラクターもちょっとうまく入れながらチーム全体のバランスを見ながらチームの編成の方を組んでいるという形ですね。 역시 우리랑 다르네요. 그렇죠. 누구처럼 밸런스 네. 위주를 이렇게 키우신 거 보니까 예, 네, 누구처럼 이쁘다고 키운 건 아니고. 어, 그리고 갑자기 좀 물어보고 싶은데 아, 근데 다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어, 나루토 크로스 보루토의 이 오타쿠인 건 알겠어. 좋아하는 다이팬 알겠어. 다이팬인 건 알겠어. 아, 큰 팬인 건 알겠는데 그래. 그렇다면 가장 그래도 그러니까 뭐 캐릭터가 세고 이런 거 아주 좋지만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내가 필이지만 이 캐릭터는 정말 애정한다. 이 캐릭터만큼은 정말 어, 나만의 캐릭터다. 뭐 좀 이런 게 있을까요? 나루토. 나루토 오타쿠として. 네. 저는 카카시 선생님. 카카시. 카카시. 이와. 리와. 리모. 리모 大好きなんですけども その中でも一番カカシが. 아, 나루토의 시というか. 선생. 第7班の先生なんで.
나루토 선생님이라고? 네. 나루토가 이 그냥 카카시 선생님한테 이제 배웠거든요. 무술을? 네,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막 뭐 초반부터 나루토를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너무나도 센 캐릭터로 또 이렇게 그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에 매력을 좀 느낀 것이 아닌가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카카시가 이치방. 카카시가 이치방입니다. 이치방 됐어. 여자 캐릭터 중에는 어떤 캐릭터가 가장 마음에 들지도 좀 약간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뭐 어떤 캐릭터가 좀 있을까요? 하이. 조세 캐릭터 나카데와 고신데키와 사쿠라가. 아 사쿠라. 그럼 사쿠라가 있는지 지혜씨가 있는지. 왜 그러신가 진짜. 네. 코치가 비지도 너무. 나름도 ちょっとなかなか難しい質問なんですけども 難しい質問なんですけども 難しい質問なんですけども桜です。 역시! 사쿠라가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 눈앞에 두고도 사쿠라야! 뭐 얘기도 뭐 끝난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뭐 들기도 하고. 그렇죠. 오,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이제 지인 씨는 이제 아마 3위가 되지 않을까 이따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요새도 좀 보고 싶어요. 요새도 네. 자랑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今 일단 ランクの 5の方の砦地形の設計の18を選ばさせていただいて細かく見ていくといろいろとカスタマイズの方もいろいろさせていただいて。 근데 지금 저거 보세요. 승패 보세요. 어디서 있죠? 공격 전 방어한 거. 258회를 공격 부성공했고요. 저 정도면 그냥 도둑 아닌가요? 경찰 불러야겠는데? 네, 258회. 한국어 구미 어디였을까? 구미. 실제로도 그 이름이 구미죠? 이러이러 또 これから 今後 리리스 されてくる 캐릭터다とか 今本当に 何かキャラクターのリリースっていうのをずっと重ねてきているんですけども、そのキャラクターの性能によってはすぐ攻略されてしまう砦とかも今後出てくるような形になってしまって、今までこれで最強であるとは思っていたんですけども、そういうふうにキャラクターが出てくることによってトレンドがやっぱ変わってきてしまうかなと思っているので、常にちょっと僕の方もキャラクターに合わせて、リリースされるキャラクターに合わせてこの砦っていうのもどんどん変化させていけないといけないなっていうふうには思っています。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전략의 변경될 수 있는 부분들 뭐 닌자 계속 또 나올 수 있는 거, 닌자가 워낙 많으니까 네. 또 언제 또 어떤 닌자가 나올지 모르는 거 본인이 그 하단바에 있었던 걸로 또 테스트를 통해서 이게 진짜 잘 깨질지 안 깨질지도 어느 정도 또 테스트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전략을 세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는 뭐 말로 하는 건 사실 저희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죠? 아, 그럼요. 사실 저희도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말로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선생님은 과연 얼마나 잘하냐. 사실 요거를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볼 시간이 좀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본인의 플레이에 자신이 좀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네, 자신은 물론 아리마스. 오. 자신 있다고 합니까? 네, 자신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럼 습격인 모습. 아, 습격으로? 진짜 다른 유저. 네. 그러면 습격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가 들어가네요. 좀 바꿨어요 지금 아까랑. 그러니까 약간 저쪽은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우치알 쪽을 되게 좋아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도 한번 여러분들 못 깨는 모습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갑니다. 이번에도 뜁니다. 역시나 한 대. 한 점풀 다 끝나겠는데 이거? 제가 볼 때 오늘 처음 하신 거 아니에요? 당황했다. 상대방이 만나는데 너무 강력해. 방귀야 방귀. 그러니까. 아니 시청자들이 보면 다 부르면 좋은 건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근데 확실히. 근데 고수 레벨 대로 가니까 네.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 루트에 따라서 환경을 지금 기가 막히게 지금 설정해 놓은 상황이라 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 치돌이. 아까 저거 쓰고 포기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지금 포기하지 않네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곧 포기하실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 뒤찾아갑니다.
여기서 함정 한 번 더 걸리면 진짜 그림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 4명의 닌자가 만피로 시작을 안 한 겁니까? 좀 어려우면은 오토를 누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 잠깐만. 선생님 자동차 아닐까요? 오토 누르세요! 역시 오토죠. 아, 길을 못 찾을 때는 네. 우리 피디님도 길을 못 찾으면 오토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 넘어. 뭐야? 죽는다. 이걸 기시. 5초 안에 죽을 것 같아요. 오. 5초요? 4. 4. 특히 특히. 5초는 버텼네. 네. 자, 그리고 나서 죽었다. 제가 약간 내가 봤더니 약간 지금 주눅 드셨어. 아, 살짝 주눅 드셨어. 죄송한데 과도 말하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어떤 그 PD로서도 정말 열심히 게임을 하기는 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잘하는, 훨씬 더 레벨이 더 높거나 캐릭터를 잘 키운 그런 유저들이 아직까지 너무나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뭐 PD 모두가 다 때려잡고 다니면 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작이 없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만든 게임을 이렇게 누군가가 열심히 한다. 이걸 중요하죠. 알면 좀 뿌듯하지 않을까? 나보다 더 강력한 내가 만든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가 있다라는 거. 기가 그거에 대한 거거든요. 기쁨이 더 크세요? 아니면 본인이 패배한 그 패배감이 더 크세요? 상실감이 좀 크죠? 표정은 패배감이 커. 그건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야, 嬉しい 또いうか 悔しいですね. 누군가가 作ってるものからず 負けると 그거 負けないために 今後も 게임 自体を どんどん 楽しく していこうと思いますので 넌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 뭐 간단하게 뭐 아쉽게 뭐 패배를 가져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훨씬 더 강력한 유저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면서 네. 어느 정도는 또 피디님의 플레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뭐 플레이하는 거는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분한 마음은 다음번 기회 때 훨씬 더 강력해진 어떤 닌자로 다시 돌아와서 멋진 모습 좀 보여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 이제는 첫 번째 본인이 매겼었던 순위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직접 이제 보시고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장 잘 키워왔고 가장 나루토 크로스 보루토 닌자 볼테이지에 어울리는 단 한 명의 출연자가 과연 누구일지 1위를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루토 보루토! 나루토. 약간 분하지만 그래요. 근데 솔직히 진실 워낙 열심히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어느 정도는 사심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근데 문규박 씨가 지금 화내신 거 이해해요. 네. 그쪽은 왜? 그쪽은 왜? 사실은 뭐 할 말이 별로 없다라는 거. 잠깐만, 저는 제가 1등이 될 줄 알았는데. 아, 그래요? 여기 지희 씨가 1등을 뽑은 이유가 있어. 이유가 어떤 걸까요? 1위인 이유. 아. 외모? そうですね. 이야, 게임 자체를, とにかく, 이 나루토 크로스 볼트 닌자 볼테이지는,は, 楽しんでやっていただいて, どんどん強くなっていただくことが一番かなと思っているので, 一番そう楽しそうにやっていただいた方をちょっと選ばせていただいたという形です. 진짜 확실히 보셨어요. 확실한 건 게임을 즐겼어요. 네. 스프라보다 안 이뻐요. 이거 보세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굉장히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1위 했기 때문에 네, 뭐. 일단은 이 게임을 직접 만드신 PD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뿌듯하고요. 네.
제가 찍던 것보다 목혜진님 실력이 크다? 뭐 저도 뭐 며칠만 더 하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70몇 레벨인데 며칠만 해야 되겠어? 사실 실력은 또이또이야. 아 또이또이? 72레벨에 대한 그게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오랜 시간 투자 정도? 그렇죠. 네. 문기박 씨는 또 오늘 좀 어땠습니까?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게임을 직접 만드신 분하고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직접 만드신 분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정말 유능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아, 뭐 유능한 시간이요? 유익한 시간?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진짜 일본어 약간 특별한 게스트이자 주인공이셨던 우리 그 피디님 오늘 어떤 방송 또 어떠셨는지 소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普段 제작の方にいまして なかなかそのユーザーというか実際にプレイをしていただいている方と直接このような形でお話しする機会がなかったので非常に楽しい時間を過ご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で皆さんがこんな風にプレイをしてるんだなとか こんな悩みがあるんだなっていうのもちょっと知れて本当良かった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まだまだちょっと忍者ボルテージの方これからも皆さんに楽しんでいただけるようにどんどん成長していきますのでぜひ応援し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아,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저희에게도 유능 말고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2월부터 계속해서 또 레이드 모드가 추가가 돼서 또 재미있는 컨텐츠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라사키 피디님과 함께 유저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도 그렇죠. 다음 방송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많은 꿀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